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노래로 여러분과 행복한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강의한 노래강사 양규호 인사 올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노래는 요즘 방송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우리 가수 김성배 씨에 의해서 발표됐던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노래입니다. 자, 우리 김성배 씨의 그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노래는 가사말이 참 우리에게 바디바디 와닿는 그런 노래 내용에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사말을 잠깐 보니까요. 어차피 한번 가면 못 오는 게 인생이더라. 바람처럼 구름처럼 흘러가는 게 인생이다. 그런 노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김성배 씨 노래 중에 요즘 방송에서 아주 달달한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보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시죠? 자, 이제 저와 함께 악보를 보면서 마디마디 꼭꼭 찍어서 여러분에게 노래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김성배 씨에서 발표됐던 노래 아름다운 인생을 제가 먼저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드릴게요. 가던 길 돌아서서 뒤돌아보니 인생이라 부평초 가더라. 비우고 비워야만 채워지는 게 그것이 인생이더라. 어차피 한번 가면 못 오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냐. 구름처럼 바람처럼 우리네 흘러가볼까. 석양 넘어 가는 세월 아쉽지만 내 인생 아름다워라. 네, 바로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은 들어봄직한 노래가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이 요즘 방송에서 이 노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노래를 저와 함께 이제 마디마디 쪼개서 여러분 알아먹기 쉽게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앞에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전주를 좀 닦게 갈게요. 아주 편안한 그냥 4분의 4박자 전통 트롯입니다. 쿵쿵따쿵.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냥 박수치고 노래 부르기 가장 편안한 노래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예. 차차차. 에이. 가던 길 돌아서서 뒤돌아보니 노래가 참 이 노래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주 부드럽게 봄바람이 산등성을 싹 넘어가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가던 길, 길.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세요. 길자 위에 보세요. 길자. 길자 위에 보니까 음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가던 길 돌아서서
자, 돌아서서 할 때 돌아 아자는 옆으로 유음줄 있잖아요. 그래서 가던 길 돌아서서 뒤돌아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뒤돌아보니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죠. 자, 노래를 부르실 때 노래 음을 절대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음을 다 짚어가야만이 꺾임이 있다는 거죠. 자, 거기만 다시 가던 길 돌아서서 뒤돌아보니 여기입니다. 자, 거기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음악 한번 갈게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자, 가던 길 둘, 셋, 넷 가던 길 돌아서서 뒤돌아보니. 자, 그러면 악보를 다시 한번 볼게요. 가던 길 딱 돌아서서 딱 뒤돌아보니. 방금 제가 딱이라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 악보로 보시면 돌자 앞에 한박심표, 뒤돌아 뒷자 앞에 한박심표, 그 한박심표를 지켜주시라는 겁니다. 가던 길 딱 돌아서서 딱 뒤돌아보니. 이 딱딱 할 때는 노래하지 마시고 쉬라는 겁니다. 자, 거기만 다시 한번 갈게요. 예. 둘, 셋. 가던 길 딱 돌아서서 딱 뒤돌아보니 인생이란 부평초 같더라. 자, 인생이란 생이란이 짧죠. 인생이란 부평초 같더라 이겁니다. 인생이란 부평초 같더라. 자, 앞에가 음이 좀 낮죠.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이 노래는 노래 음폭이 아주 넓은 노래예요. 아주 저음에서부터 자기의 고음까지를 소화를 해야 되는 노래입니다. 인생이란 부평초 같더라. 자, 거기만 인생이란 부평초 같더라. 거기만 한번 갑시다. 둘, 셋. 인생이란 부평초 같더라. 자, 거기까지만 한번 갈까요? 자, 처음부터 가던 길 돌아서서 뒤돌아보니 부터 인생이란 부평초 같더라까지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던 길 돌아서서 뒤돌아보니 인생이란 부평초 같더라. 자, 넘어갑니다. 비우고 비워야만 재워지는 게. 자, 거기 비우고 비우고 할 때 비자가 반박이에요. 따단단 따단단 비를 짧게 비우고 비워야만 오자 비워야만 워야만 따다다다단 비워야만 재워지는 게 이거죠. 자, 비우고 비워야만 재워지는 게 이 표현입니다. 자, 거기만 한번 갈게요. 비우고 부터 셋네 비우고 비워야만 재워지는 게 그것이 인생이더라. 그것이 인생이더라. 자, 거기 악보를 보시면 그것이 따단단 글자가 짧았죠. 그것이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더라. 자, 이 잡해 보니까 반박심표가 들어있죠. 인생하고 음을 끊어주시라는 겁니다. 인생이더라 이렇게 이어가지 마시고 인생하고 음을 놓고 호흡을 약간 하십시오. 인생이더라 이렇게 그것이 인생이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만
거기만 한번 그것이 인생이더라만 한번 가봅시다. 예. 둘, 셋, 넷, 하이. 그것이 인생이더라. 자, 그것이 인생이더라까지 여러분하고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던 길 돌아서서 뒤돌아보니부터 그것이 인생이더라까지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을 드릴 테니까 함께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 셋, 넷. 가던 길 돌아서서 뒤돌아보니 인생이란 북경초가더라. 피우고 피워야만 채워지는 게 그것이 인생이더라. 자, 넘어갑니다. 어차피 한번 가면 곧 오는 것이. 자, 거기 볼게요. 어차피 한번 가면, 자, 따단단 오가 짧죠. 어차피 한번 가면, 한번 가면 번자가 짧죠. 자, 길고 짧은 것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따단단 단 따단단 이거죠 길이가. 자, 어차피 한번 가면 못 오는 것이, 이거 못 오는 것이 이거죠. 어차피 한번 가면 못 오는 것이. 근데 못자 앞에가 또 뭐 하나 보이죠? 쉼표. 자, 제가 소리로 표현할게요. 어차피 한번 가면 딱 못 오는 것이. 그 딱, 딱이라는 쉼표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거기만 한번 갈게요. 에이, 어차피 한번 가면 못 오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냐. 와, 여기까지. 야, 이제 노래에 이제 클라이맥스가 나옵니다. 우리네 인생 아니냐, 우리네 인생 아니냐. 여기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마음속에 쌓였던 거 있으면 확 내뱉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우리네 인생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하시면 노래가 힘들어서 부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무슨 개울을 건너갈 때 그냥 물 위로 그냥 건너가시지는 않죠. 그 개울을 넘어가기 위해서 입이 동작을 하시잖아요. 네, 굴려서 감축 뛰어 넘어가요. 자, 노래도 마찬가지. 우리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엄청 힘들죠. 우리네 우리네 하고 우자를 작게 해서 노래를 굴리는 느낌입니다. 우리네 인생 아니냐 이 표현입니다. 자, 거기만 한번 우리네 인생 아니냐만 한번 표현해 봅시다. 거시 샌데 우리네 인생 아니냐. 이런 부분을 아주 표현을 잘 해놨어요. 자, 그 다음 구름처럼 바람처럼. 자, 인생이라는 것은 바람에 의해서 흘러가는 구름처럼 바람처럼 가는 게 인생이다 그 말이죠. 구름처럼 바람처럼 여기입니다. 자, 구름처럼 바람처럼 거기만. 둘, 셋, 넷. 구름처럼 바람처럼 우리 되어 흘러가 볼까. 자, 여기입니다. 자, 거기 악보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구름처럼 바람처럼을 살려주기 위해서 받쳐주는 의미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네 인생 아니냐 이 야차입니다.
이 야자가 이 노래의 내조음이 되겠습니다. 내조음이라는 게 뭐예요? 다음 음을 받쳐주는 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생 아니냐 이렇게 받쳐주고 나서 구름처럼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야자를 여러분 악보를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네, 세 박을 더 이어놨어요. 최소한 여섯 박 정도는 길게 가주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네 인생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우리네 인생 아니냐 아쉬우지만. 자, 여기까지. 석양 넘어 따담 따담. 자, 선생님이 가끔씩 표현하죠. 두 번 짚는 느낌으로 석양 넘어 가는 세월, 이렇게 석양 넘어 가는 세월 아쉬우지만, 여기까지. 석양 넘어, 자, 거기만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둘, 셋. 석양 넘어 가는 세월 아쉬우지만 내 인생 아름다워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노래에서 박자가 가장 틀리기 쉬운 대목이 남았습니다. 석양 넘어 가는 세월 딱딱 있죠. 딱딱 심표. 아쉬우지만, 그 만자가 한방입니다. 그 한방 만자 다음에 심표가 하나 들어있어. 그것도 한방. 아쉬우지만 딱 그러면 심표까지 끝난 거죠. 그러면 많이 한방이고 다음 심표가 한방이니까 두방. 그러면 다음 이어지는 음이 두방이 남아있죠. 그래서 네자가 두방이 나와야 된다. 거기만 표현해 볼게요. 아쉬우지만 딱 내, 이렇게 내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노래는 박자를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거기만 아쉬우지만 내, 이렇게 내 바로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령 어떻게 아쉬우지만 만자로 놓고 숨을 살짝 호흡하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쉬우지만 네, 바로 붙는 거. 자, 거기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네. 가는 세월 아쉬우지만 내 인생 아름다워라. 자, 이렇게 하면 1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을 한번 우리 다 연결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전주를 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둘, 셋, 넷. 가던 길 돌아서서 뒤돌아보니 인생이라 부평초 같더라. 비워야만 채워지는 게 그것이 인생이더라. 어차피 한번 가면 못 오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냐. 바람처럼 우리 되어 흘러가 볼까. 석양 넘어 가는 세월 아쉬우지만 내
인생 아름다워라. 자, 이렇게 중간 간주가 나오겠습니다. 보니까 2절이 나오는데 가사가 틀리네요. 네, 요즘 노래는 1절을 두 번 하는 노래가 많죠. 네, 그리고 또 끝만 한 번 더 반복하는 노래 이런 형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2절 윗부분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가던 길 돌아서서. 자, 거기에다가 가사만 바꾸시면 돼요. 이리저리 헤매이다 생각해 보니, 이렇게 가사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가사를 바꿔서 한번 가볼게요. 둘, 셋. 이리저리 헤매이다 생각해 보니 인생이라 들꽃이라고. 자, 인생이란 들꽃이라고 나옵니다. 야, 이 가사말이 참 대단하네요. 인생이라 들꽃이 뭡니까? 들꽃이, 네, 산에 아무도, 들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꽃인데 그 자체로 그냥 모양을 내고 그 자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게 들꽃입니다. 자, 보는 사람마다 꽃이 틀리게 보이죠. 그게 들꽃이죠. 우리 인생이란 그렇게 공식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인생이라는 것은 들꽃이더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참 2절 가사말에 의미 있는 이야기 나옵니다. 자, 인생이란 들꽃이라고. 자, 거기죠. 자, 이리저리 헤매이다부터 가볼게요. 둘, 셋. 이리저리 헤매이다 생각해보니 인생이란 들꽃이라고. 넘어갑니다. 누가 말했던가 말을 했던가 불꽃 같은 인생이라고. 자, 여기까지 가사를 바꿔주셨네요. 자, 방금 뭐예요? 불꽃 같은 인생이라고. 자, 아까는 앞에는 들꽃이 나왔죠. 자, 이번에는 풀꽃. 여러분 풀꽃이 뭔지 아시죠? 길가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풀꽃. 그렇지만 그 자체 그대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고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 표현입니다. 풀꽃 같은 인생이라고. 자, 거기까지. 자, 2절을 한번 가볼게요. 차차차. 자, 이리저리 이리저리 헤매이다 생각해보니 인생이라 들꽃이라고. 그 누가 말했던가 말을 했던가 불꽃 같은 인생이라고. 어차피 한번 가면 못 오는 것이. 자, 여기는 어차피 한번 가면 못 오는 것이부터 끝까지는 1절하고 2절하고 노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절 위에 내 위에만 바꿔주시고 밑에 후렴 부분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으니까 우리 후렴 부분 어차피 한번 가면부터 끝까지 똑같은 노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한번 가면 못 오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냐. 구름처럼 바람처럼 우리 되어 흘러가 볼까. 석양 넘어 가는 세월 아쉬웠지만
바워라 내 인생 아름다워라 자 방금 여러분 2절이 끝났는데 뭘 한 번 더 했죠? 내 인생 아름다워라 이것만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아름다워라 셋, 넷, 내 인 한 번만 더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박자 놓치기가 쉬운데요 자, 내 인생 아름다워라 셋, 넷, 내 인 올라가는 거 박자 거기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아름다워라부터 끝나는 데까지 한번 가볼게요 내 인생 아름다워라 내 인생 아름다워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노래를 오늘 함께 배워봤습니다 자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노래는 가수 김성배 씨에서 발표됐던 곡 아름다운 인생 자, 1절하고 중간 간주 듣고 2절은 처음으로 올라가셔서 위에를 가사를 바꿔주시라고 그랬죠 1, 2절이 이렇게 가사를 바꿔서 내려가서 자, 뒤에 후렴 부분 어차피부터 끝까지는 1절하고 2절하고 똑같습니다 자 2절이 끝나자마자 내 인생 아름다워라를 한 번 더 반복하시면 노래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슴을 쫙 펴시고 함께 악보를 한번 보시면서 갑니다 뒤돌아보니 인생이란 부평초 같더라 피우고 피워야만 채워지는 게 그것이 인생이더라 어차피 한 번 가면 뻗어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냐 구름처럼 바람처럼 우리네 흘러가 볼까 석양 넘어 가는 세월 아쉬웠지만 내 인생 아름다워라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간 간주를 듣고 계십니다 자, 중간 간주가 끝나고 나면 1, 2절이 2절로 넘어갈게요 자, 갑니다 둘, 셋, 넷 1, 2절이 헤매이다 생각해보니 인생이란 별꽃이라고 그 누가 말했던가 말을 했던가 불꽃 같은 인생이라고 둘, 셋. 어차피 한 번 가면 모든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냐
아쉽지만 내 인생 아름다워라. 내 인생 아름다워라.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요즘 뭐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김성배 씨의 아름다운 인생을 많이 따라하시고 요즘 뭐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제가 김성배 씨의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노래를 선곡을 했습니다.